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이 유혹하는 여행자들의 천국 그리스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어있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찾아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루트를 따라 길을 나선 사람들. 꽃할배 성지순례팀을 소개합니다. 아이 장로님,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장로님 오세요. 아 공기가 너무 빠졌어요. 영어 실력은 부족해도 엄청난 카리스마의 리더 이원희 목사님. 골라사에서 합시다. 막걸리가 해외에 나와서도 뜨끈한 국물을 찾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 제대로 방출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평균 연령 70세. 체력은 좀 딸리지만 그래도 언제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세 분과 함께 떠납니다. 바로 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제대로 책임지는 먹방 요정 개그맨 김원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에 첫 발을 내디딘 네아폴리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한 순례팀. 성경의 데살로니카서로 유명한 도시 데살로니카도 둘러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선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감옥과 루디아 세레터에 가보았죠.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이곳에서 당장 세례를 준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잠시 정박했던 크레타 섬의 미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 동굴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바울 루트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드디어 북쪽에 있는 이라클리온을 떠나서 2시간 반 만에 여기 스파키온에 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멋있는 곳 바로 앞에 바울이 풍랑을 만난 가우다 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여정을 한번 탑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백부장은 베닉스로 항해를 이어갔는데요. 저희도 그 루트 그대로 떠나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만 듣고 베닉스로 향했던 배. 결국 그 항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우다 섬 근처에서 유라굴로라 하는 큰 풍랑을 만나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 하지만 거친 풍랑 속에서 담대했고 오히려 배에 탄 승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바울 사도를 생각하자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배를 탄 항구에서 30분 만에 도착한 베닉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바우리 탐배는 풍랑에 떠밀려 말타섬에 표류하는 바람에 결국 이곳엔 오지 못했죠. 우리는 베닉스 섬의 작은 돌산 위로 올라가 봤는데요. 베닉스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백부장 율리오가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미양에서 머물기를 원했거든요. 결국은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그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이것도 오지 못하고 그는 풍랑을 만나서 오늘날 그 말타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디도서의 주인공이자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 디도가 목회를 했던 곳 고르티스. 아, 이게 중국산 마늘이 있네. 오늘 저녁 거리를 사러 나온 건데 뭐니 뭐니 해도 고기가 빠지면 섭하죠. 바디랭귀지로 삼겹살을 얇게 썰어달라고 주문하는 목사님. 위험하다. 손이 위험한데? 근데 너 저약에 쓰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안 맞죠? 이렇게 자르면 안 맞죠? 좀 저약에 자르면 손가락 자르지. 원래 거기 겁나네. 잘 자른 그리스산 삼겹살을 저울에 재보는데? 어우, 정확하게? 정확하게 3kg야! 와, 우리 이거 생활의 달인! 와, 야, 그리고 눈을 어떻게 하고? 0.01g 차이 밖에 없고 이 종이 빼면 퍼펙트한 거야. 오케이. 자, 이게 3kg입니다. 3kg인데, 봐봐. 3kg인데, 15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18,000원. 이 18,000원. 와, 진짜 싸다. 바이바이. 한석봉 어머니 저리 가라인 칼질. 예, 백주부 못지않게 요리 잘하는 접니다. 싱싱한 그리스 현지 식재료로 다들 저녁 준비 한창인데요. 사장님, 그 세탁기 돌려본 사람? 아니, 세탁기 하나 안 돌려봐서 몰라. 세탁기 돌려봤어요, 그리지. 난 생계가 이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박장로님은 꿈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추장 불고기로 실력 발휘해봅니다. 지중해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매운탕도요. 자, 오늘의 메인 메뉴입니다. 새우 오징어 매운탕. 네, 새우 오징어 매운탕 중에 지중해에서 직접 잡은 새우 오징어 매운탕. 우리 남은 일정을 위하여! 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네. 어떠십니까?
마음에 먹는 제대로 된 요리인가요? 그동안 여행 내내 거의 라면으로만 때우다가 오늘 정말 호강합니다. 크레타 섬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크레타 섬을 떠나기 위해 헤라클리온 공항에 왔는데요. 부사님 이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여기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비행기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들고 가면 안 돼 이거? 아, 이거 민박집을 떠나면서 백장로님이 애지중지 챙겼던 과일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비행기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도 썩어도 김치인데 네. 내가 여러 번 다녔잖아, 그리스. 아, 내 경험으로는 충분히. 아, 이걸 어떻게 가져가? 아, 이게 못 가져갈 것 같잖아요, 이거. 내 집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있어. 아니,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논란은 계속되고. 가져간다 9분 가져간다 9분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3명입니다 형 못 가져간다 가져가요. 자 그러면 일단은 2대 3 자 한번 가보자. 목사님 왜 확신하셨어요? 아, 이 그리스의 국내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다녀봐도 상당히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요. 아, 국제 주객이 없까지 와. 어제도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국내선 괜찮아라고 다 뺏기고 왔잖아요. 수산물 그리고 뭐 그 저기 특산물 이런 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이, 당연하죠. 그 뭐 내가 먹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 불타오르네. 쳤어요 저 인정합니다. 알고 보니 그리스 국내선은 과일을 갖고 타도 되는 거였어요. 뭐 어쨌든 잘 됐네요. 마음이 편했는지 비행기에서 푹 한잠 자고 나니 벌써 착륙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고스섬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바닷길은 사도 바울이 두 번 지나갔던 곳이라고 해요. 한 번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지나갔던 길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곳은 바람도 세고 파도도 높은 곳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이 탄 배가 지나갔던 니도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더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지금 아주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저 원고 씨가 지금 바람막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날아갈 것 같나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했고 결국 이 바닷길을 지나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 방향은 두 번 3차 전도여행 때 돌아갔던 길,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에 올라갔던 길, 바로 바울이 두 번 갔던 길을 지금 이걸 배를 타고 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했던 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푸른 바다. 하지만 거친 바닷길을 항해했을 바울 사도의 심정을 생각해봅니다. 바울이 뱃사람이 아니었잖아. 뭐 어떤 사람이었어? 장막을 만드시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배 여행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됐어. 멀미도 많이. 그렇지. 나 요즘처럼 좋은 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Πάντα ότι θα ήταν πάρα πάρα πολύ δύσκολο γιατί μετά από τόσα χρόνια εμείς με τα μέσα που έχουμε, που διαθέτουμε τα σύγχρονα και είναι πάλι συναντά με δυσκολίες. Φαντάζομαι λοιπόν ότι με ένα μικρό βαρκάκι θα ήταν ακόμα δυσκολότερο και η πίστη του ήταν τόσο μεγάλη προς τον Χριστό που δεν το πτώησε να σταματήσει και συνέχισε χάρη στη πίστη στο Χριστό. 아름다운 풍경도 거친 풍랑도 오로지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걸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 멋있는 풍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생각했던 바울을 생각하면 아 진짜 여기서 와 좋다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친 바람 불 때도 폭풍우가 닥쳐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주를 노래하는 것 살을 내위는 추위 타는 듯한 더위도 나를 막을 수 없네 주를 노래하는 것 나를 만드신 나의 주님 내 이름을 친히 불러 주님 그 사랑을 그 위대하심을 내가 평생을 노래하리 두 시간 반의 항해 끝에 우리는 목적지 고스섬에 도착했습니다. 눈부신 해변을 지닌 쾌적한 휴양지. 하지만 사도 바울에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향해 나아가던 여정이었습니다. 고스섬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히포크라테스 나무. 여기는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고스섬을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요. 아, 이게 음악이 좋아요, 여기. 장훈이, 이게 뭔지 네. 아세요? 송가트네요. 송가트죠?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네. 해면. 해면. 해면이에요. 바다섬. 예, 네, 그래, 바다섬이라고 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면에다가 쓸개탄 포도주를 묻혀서 우슬초 막대기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예, 예.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예요. 쓴 거를 먹으면 고통을 잊거든요. 예. 이건 지금 뭐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 지금은 네. 이거는 이렇게 수세미. 장로님들 하나 사가세요. 사모님 사가세요. 아니, 여성분들이 이거 좋다니까요. 이거 사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미 뭐 다 끝났어요? 그릇 닦는 게 아니고 깨를 닦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여기서 먼저 사용해보고. 장로님, 점수 좀 따셨나 모르겠네요.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평화로운 섬마을 고스를 한 바퀴 둘러봅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풍경이 예술이네요. 이제 버스는 고스섬의 명소 아스클레피온으로 향하는데요. 아스클레피온은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10년간 근무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의료시설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곳을 들렀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이는 몇이나 될까요?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바울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몸의 건강을 해서 만성에 가르치고 또 그걸 발전시켰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장소에 지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의 구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쳤거든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고스섬에 그 역사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같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어느덧 배가 출출해질 시각이라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오늘 짜장면이나 비빔면 중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 비빔면하고 꿀가루는 좀? 맞아, 맞아. 헬라어예요, 제가. 네. 헬라어 잘하신다 그러지. 이런데 그냥 읽을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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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읽을 줄은 알지. 아, 근데 뜻은 몰랐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림 보고 갑시다. 예, 예, 예. 나는 이거 해물탕. 해물탕. 예. 난 닭다리. 치킨이고 이건 새우고 또 이쪽에 유럽이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그래서 새우하고 파스타 종류가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향이 없어가지고 옛날 분들은 빵에다가도 고추장을 찍어 먹고 그랬어요. 향을 너무 많아서. 요즘은 워낙 많이 다니니까 웬만하면 잡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도 고추장 찍어 드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짠! 예, 갖고 와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애지중지 챙기던 고추장인데요. 짠! 아직까지 고추장이 들어가요. 그렇죠. 향을 다 뺀. 오케이. 헬로. 헬로. 예스 플리즈. 아, 셀. 예. 원. 원. 투. 스파게티 믹스 그릴 포 투. 포. 오케이. 무사히 주문 완료. 그러면 이제 남유럽풍의 지중해 요리 한번 기대해 볼까요? 아니 그런데 이건 짜장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주방에까지 진출한 한국의 짜장라면.
그리스 주방장의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맛은 어떠세요? Very good, very good. Hello, Korea, thank you, Korea, thank you. 그리스에서 짜장면 먹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뒤이어 그럴싸한 지중해 요리가 나왔지만 역시나 이건 뒷전. 해외에서 먹는 짜장라면 맛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메뉴에도 없는 음식이라서 궁금했나 봐요. 이렇게 또 좋은 추억 하나를 쌓았습니다. 배 타는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자전거로 해안가를 달려보았습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 밤배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고스섬에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하루만 머물고 떠나는 일정입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고스를 떠났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풍경을 등지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고수야, 사도 바울이 하룻밤 묵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밖에 못 묵고 고수섬을 떠난다. 고수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 그대로 그리스의 고스섬에서 로도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에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손꼽히는 로도섬. 장미꽃이라는 이름답게 화려한 경치와 비옥한 땅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로도섬 린도스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엔 고대 그리스의 유적인 아크로폴리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난기가 있는데 장모님 타실래요? 난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쓰럽긴 한데 나는 그래도 최후가 적으니까 타도 괜찮은데 어머신한테 저는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아, 난기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난기야 잘 좀 태워줘라. 여보 됐어. 슬로우 슬로우. 좀 미안하긴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장로님, 네. 어떻게 저 나귀 한번 어떻게 타, 옛날에 타보셨어요? 아, 나는 나귀 처음 탔는데. 아하. 이게 예수님 났던 나귀 생각하구나 이거 타자고 그랬는데. 뭐 바울도 바울사도도 뭐 때로는 이렇게 나귀도 타고 가시고 걸어도 가시고
또 여기는 배도 타고 오시고 뭐 그렇겠죠. 예, 저 앞에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지나간 바다예요. 예, 저 앞이가. 예. 언덕 중턱까지만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걷기로 했는데요. 아, 올라가. 아. 아이고 전부 계단이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바울이 탄 배가 도착했던 린도스왕 앞바다엔 바울의 이름을 딴 바울만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곳에 들렸을 때에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냥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로마 전도의 복음의 열정 그 생각만 가지고 바로 이곳을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닥칠 고난을 알면서도 마지막 사명인 로마 전도를 위해 오히려 가던 길을 재촉했던 바울. 로도섬엔 잠깐 머물렀다 간 그를 위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그를 떠나보냈을지 짐작이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을 들은 이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눈물로 이별을 하고 나서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는 또 밤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로도섬을 떠나서 이번엔 반모섬으로 향하는데요. 반모섬은 바울이 전도여행 때 지나간 섬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의 유배지로도 더 유명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 안에 깊숙이 자리한 숙소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6월달이 되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방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막 골목길을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방이라도 있어가지고 아니, 이 아저씨가 주인인가 봐. 어. 베이비? 노. 비라. 비라. 인 베이비. 네. 6 months. 네. 내가 진짜 재밌는 아저씨네요. 네. 친근감이. 6개월이네요. 아이고 참. 그래도 방 있는 것만이라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직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 얻은 것만 다행. 얻은 것만은 다행이다. 계좌 채우려도
네, 뭐 유배 왕 것보다 낫다 생각하시고 주무세요. 그럼 캠이 주무세요. 예예예. 예, 예. 아름다운 반모섬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11년도 아닌데 종소리가 노예에서 나는 종소리. 반모섬은 작지만 교회, 수도원, 신학교가 들어서 있어 에게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민박집 2층 옥상. 에게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에 차려진 아침 식사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침 식사를 이 좋은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의 이 유배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졌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이곳에서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모섬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로마 식민지 당시엔 정치범, 종교범들의 유배지였는데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18개월 동안 유배됐던 사도 요한. 그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마치 웅장한 성처럼 섬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 요한 수도원은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던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을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 90세가 넘은 나이에 외딴 섬에 끌려온 사도 요한.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수도원 근처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이라고 전해지는 동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네. 그리고 사도 요한 위에 바로 손가락이 하나 보이는데 네. 헬라어로 하나님 이렇게 써 네. 있습니다. 네.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동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이게 브루그라 집사님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그 계시 내용을 기록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동굴 안에는 사도 요한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손으로 짚고 일어나는 바람에 움푹 패였다는 구멍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 그는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 한평생을 온전히 주께 바쳤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일설이 있어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해서 유배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반모섬이에요. 저는 이곳 반모섬에 와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쓰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침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우리를 위해 그 오래전부터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 여행자. What's your name? Paul. Captain.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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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님, 네. 이분이요, 프랑스 사람인데 보트를 타고 한 달 만에 이곳에 왔대요. 오, good. Not here. 3 months. Now today it is 3 months that I left Nice. 그래서 alone trip. Alone. No. 그래서 not, 그 보트에서 never alone. Me and God. 아, me and God. 아, 아, 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네요. 네, 네. 이거 in the boat. 아, 보트. Yes. in boat. 아니, 그 보트에서요.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3개월 왔다네. You come with my we go to the boat now. Okay. 아, 그럼 okay? 보트로 보러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직접 보러 갑시다. And you take photo. 바울 루트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 이름이 바울이란 게 참 반갑고 신기했어요. 여행자 폴은 우리를 자신의 요트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는데요.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 세계 곳곳을 항해해온 요트입니다. And I do the cooking here. Uh-huh. If there is raining, I stay here. Uh-huh. I can look all around, uh-huh. and there is no problem. Uh-huh. And here there's sleeping place. This is my bed. First class bed. Last year, I went this. Ah, 마지막. Wow. 요트를 타고 다니며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있는 폴. 여기서 머물러고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여기 육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로마로. 아, 네. 세. 오늘 감사해서 하나. 캡틴. 아, 이제 프레젠. 아, 선장 캡틴. 이제 선장 같습니다. 바이바이. 자, 바이바이. 폴 바이바이. 요트 여행자 폴의 항해가 안전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리스 바울 루트의 마지막 행선지로 향합니다. 반모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사모섬으로 갑니다.
3호섬은 에게해에 있는 섬들 중 터키와 가장 가까운 섬인데요.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철학자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솝우화의 작가 이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스와 로도섬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들렀던 섬이기도 하죠. 3호섬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많은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항구가 바로 피타고리언 항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출생한 곳이라서 이곳 항구 이름도 피타고리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진짜 수학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 저 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삼각자 아니에요? 아유, 잘하시네요. 3호섬에 또 바울이 들렸다 갔으니까 신앙적인 정리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믿음 곱하기 소망 나누기 사랑은 복음이다라는 그 정리가 해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이 배가 돼서 사랑을 나누면 그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목사인 나보다 훨 낫네.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마침 주일이라서 우리는 3호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는 국민의 98%가 기독교의 한 일파인 그리스 정교 신자입니다. 그리스 정교식 예배가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κανε περιοδίες σε όλο τον κόσμο για να κηρύξει τον Χριστό νεκρός, σταυρωμένο, έτσι, για να κηρύξει τον Χριστό. Το πρώτο είναι αυτό. Και να μην βάζουμε το μυαλό μας να ερμηνεύει όπως το θέλουμε εμείς. Διότι εκεί οι μάρτυρες Ιεχωβά από εκεί έπεσαν. Ζεύσουα, Χέρα 신을 비롯해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신화의 땅 그리스.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복음을 심었던 바울의 길. 그 발자취를 따라다녔던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중해 섬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갔구나. 바울의 그 고난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 내가 그 닮지는 못하지만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행적 그 구절구절을 깊이 생각을 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과 그 시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갔었는가, 이런 걸 느꼈을 때는 또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하나님과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오지에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반갑고 정말 뜨겁고 은혜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거룩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곳이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온 저도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식지 않았던 복음의 열정과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사명의 길. 뒤에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삶. 우리는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의 숨결을 느끼며 그 걸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바울 루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